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말맞이 총결산, 제가 올해 만났던 제품 중에 진짜 괜찮았던 향기템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향기템 하면 향수만 생각을 하시는데 섬유유연제, 방향제, 핸드크림, 고체밤, 사세까지 일상 모든 영역에서 좋았던 향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거든요. 지금 제 앞에 향들이 있긴 한데 분량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은 클라리케의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인데요. 향은 스노우플레이크 향. 저는 처음에 이거 사무실 들어왔을 때 무조건 이거는 놔야겠다 생각도 했었고 겨울에 꼭 소개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향도 향인데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가 이게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피부 예민하신 분이나 아기 있는 집 꼼꼼하게 따진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또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성분으로 잘 알려진 제품이라서 향에 대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피부 예민하니까 그냥 오프라인 가서 향이나 한번 맡아봐야지 하고 가서 맡았는데 와 대박적이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세트로 나중에 집들이 선물 추천할 때 하려고 꽁꽁 숨겨놨었는데 모르겠고 일단은 선공개 해볼게요. 향은 진짜 깔끔하고 명확해요. 아무도 밟지 않는 첫눈에서 날 것 같은 향. 그리고 그 눈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싹 쓸었는데 안에 꽃이 있는 것 같은 시원한 플로럴 향인데 코튼 향도 있어서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없는 향이에요. 그리고 향도 알러지 프리 향이라서 코가 편안하고 성분 아까 애기 엄마들이 사용한다 하면 말 다 했죠. 그리고 본연의 세탁 세제랑 섬유유연제 기능도 너무 잘 수행을 해서 이거는 안목 있는 분들한테 선물 드려도 괜찮다고 칭찬받을 제품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친환경, 안정성을 메인으로 내세우는 제품이다 보니까 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은은하고 깔끔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 브이로그에도 나왔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긴 한데 이게 또 흔해지는 건 싫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던 내적 갈등템 잭슨 카멜레온의 티향입니다. 제가 소파 사러 잭슨 카멜레온 매장에 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파가 뭐 지금 본분을 망각하고 이거 향 뭐예요? 하고 바로 산 아이템이거든요. 향은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베르가못, 나무 열매 향이 나는데 그 밑에 은은하게 묵직한 나무가 잡아주고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디향이 달콤한 우디향부터 약간 스모키하고 묵직한 우디향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향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싹 스쳐 지나가는 그라데이션 극락향이에요. 그리고 잭슨 카멜레온이 가구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발향이 엄청 세고 강한 향이기보다는 약간 은은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편안한 나의 집 같은 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향 중에 이거랑 제일 비슷한 향은 르라보 떼누아 향이고요. 저도 딱 들어가자마자 르라보 뿌렸다 라고 느낄 정도로 비슷한 향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시스올로지의 딥다운 향 그리고 르라보의 떼누아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코를 외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 개 더 구매하려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품절이 된 건가? 그때 왜 나는 한 개만 산 건가? 아주 후회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쟁이고 싶어서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이고 없으면 오프라인 매장 다시 가서 살 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로마 가습기도 알아보고 있는 정말 좋아하는 향입니다. 그 다음은 타임 넘버의 핸드크림. 이것도 제 채널에 세 번째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중복을 진짜 싫어해서 웬만하면 새로운 걸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들고 왔다는 거는 그만큼 장점이 확실하다는 거. 타임 넘버는 제가 여러 가지 향을 다 들고 있긴 한데 계절 따라서 선호하는 향이 약간씩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건 합리적인 가격대와 이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향 퀄리티예요. 그래서 연말에 만 원 혹은 만 원 이하로 줄 수 있는 선물을 찾는다. 그럼에도 향 퀄리티는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타임 넘버 핸드크림 진짜 추천드려요. 가격이 원래는 만원대인데 지금 할인받아서 9,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고 패키지랑 향도 고급스러워서 연말 선물로 딱입니다. 올겨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향은 91번 향인데요. 생장미 줄기 향이에요. 근데 제가 타임 넘버 제품 소개할 때마다 가격 대비 향 퀄리티가 괜찮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가격대의 플로럴 향들은 약간 분홍색 꽃잎 향이거든요. 근데 타임 넘버의 91번 향은 와인색이 떠오르는 묵직하면서도 페미닌한 생장미 줄기 향이라서 연말에 딥한 레드 무드랑도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꽃병에서 장미를 딱 꺼냈을 때 장미 줄기, 이파리에 물기가 맺힌 듯한 그런 물기 어린 생장미 줄기 향에 부드러운 머스크가 포함돼서 포근한 느낌도 나고 또 너무 무겁기만 한 향은 아니라서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발향력이 좋아서 향수 대신 사용해도 좋고 그리고 이게 클리오에서 나온 라이프스타일 향 브랜드잖아요. 그 클리오의 내공을 고스란히 녹여낸 제형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돼서 자주 발라도 부담없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향을 빼고 핸드크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보습력이 우수하다. 제가 생각해도 장점이 많아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고 제가 올해 치약처럼 쓴 50번 향 제가 얼씨한 우디향 좋아하시면 꼭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깨끗한 숲을 맨발로 딱 밟았을 때 나는 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더 이상 짜도 잘안 나올 것 같이 많이 썼는데 요 향도 같이 추천해 드릴게요. 마침 또 올리브영에서 지금 할인 중이라서 9,000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연말 선물 아직 안산 분들은 또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연말에 이렇게 모임 단위로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격 부담 없이 하나씩 드리려고 여러 개 쟁여둘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또 그랑앤데에서 가장 좋아하는 루시엔카. 저도 이거 선물 받아서 알게 된 향인데 오죽하면 제가 이 제품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사쉐, 디퓨저, 그리고 핸드워시. 이건 너무 꼬질꼬질하긴 하지만 이거는 처음에 맡았을 때 레몬 향에서 부드러운 오디 향으로 빠지다가 내가 좋아하는 향이다 할 때쯤 갑자기 바닐라가 싹 잡아줘요. 그래서 보통 시트러스 우디 향보다는 조금 포근한 느낌이 강한 향이고요. 저는 중성적인 향 좋아하긴 하는데 우디 향 중에서 너무 스모키하게 빼면 좀 호불호가 강해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시원하고 포근한 우디 향에 레몬, 만다린 요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맡으면 맡을수록 달달하다라고 느꼈던 향이고요. 지금 딱 떠오르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진짜 맛있는 시원한 배를 먹으면서 책 읽는 느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디퓨저도 좋지만 이런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이 좋아서 핸드워시랑 조합이 극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핸드워시 몇개 쟁여야지 하고 사러 갔는데 이향 단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향이 제일 좋았는데?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사쇄 있죠? 사쇄 요거 두개 사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옷장에 있어요. 하여튼 여전히 미련이 남는 루시엔카 우디 입문향입니다. 그 다음 너무 자연자연한 향만 소개드리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완전 또 다른 느낌으로 소개드리면 살냄새향. 근데 이 살냄새라는 단어가 살짝 애매한데 저는 그 냄새를 약간 인위적이지 않은 베이비 파우더 향? 아니면 독하지 않게 피부에 스며드는 머스크 향? 요 정도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살냄새를 정의를 하고 가격대별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럭셔리 브랜드에서 좋았던 살냄새는 샤넬의 로우향 그리고 굿달의 유니버셜 바디크림인데요. 제가 화장품 향이 강하면 조금 어지러워하는 편이라서 독한 향들은 좀 멀리했어요. 왜냐면 샤넬 향수 특징이 약간 지속력 좋고 관능적이고 딱 샤넬! 로고가 떠오르는 약간 존재감 있는 향이잖아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넘버파이브만 입고 잔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 뿌리면 불면증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샤넬 로우 향을 만나게 됐어요. 이 로우 향은 샤넬 넘버파이브의 잔향만 담은 향인데 넘버파이브의 강한 향을 걷어냈을 때 나는 부드러운 베이비 로션 향에 관능미 한두 방울. 그래서 나는 그 샤넬의 무드를 즐기고 싶은데 내 코는 너무 아기아기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샤넬 향들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깨끗한 향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굿달의 유니버셜 바디크림. 제가 올해 굿달이랑 라이브 방송을 한두번 정도 진행을 하면서 굿달의 정말 많은 향들을 맡아봤는데 이 향은 진짜 좋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숨은 살냄새템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게 퍼퓸 부스터라고 해서 이걸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향수 뿌리면 조금 더 지속력이 오래 가고요. 또 저는 악건성이라서 겨울에는 약간 오일리한 바디로션을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끈적이지 않는 그런 촉촉한 오일감이 있는 바디크림이고요. 향도 진짜 은은한데 달짝 포근한 머스크향. 시원한 샤베트를 온몸에 바르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늘 소개드리는 살냄새 향 중에 가장 호인 크림이에요. 그리고 제 코에 가장 비슷했던 게 르라보의 암브레트 향. 이런 식물성 머스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암암리에 잘 알려져 있는 향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가격대별로 준비한다고 했죠? 가성비 파들을 위한 살냄새 향. 올리브영의 기적, 보로탈코. 사실 요거는 살냄새라고 하기보다는 베이비 로션에 가까운 향인데 베이비보다는 좀 살짝 컸어. 성숙한 베이비 로션 향?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농도도 조금 더 있는 성인이 바르기 좋은 베이비 로션 향이에요. 일단 향이랑 제형은 중박 이상이고 특장점은 또 가격이랑 휴대성. 그래서 저 일부러 휴대성 보여드리려고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바르기도 좋고 이거 요새 왓츠인마이백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파우더 향, 베이비 로션 향 요런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부터 언급 안할 거예요.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아이템 템버린즈의 카모 향입니다. 딱 봐도 사용감이 느껴지는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향이고 이번 시즌의 시그니처 향이기도 했고 심지어 제니 향이기도 했고 저는 이렇게 독창적이고 페미닌하고 부드러운 우디 향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향을 설명하면서 정말 세련된 우디 향이라서 뭔가 뉴욕의 정원 있는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 향이 날것 같다 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그 느낌 그대로 너무 좋다. 근데 이 향의 단점은 이게 저한테는 정말 발향도 잘 되고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이 향이 날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맡으면 너무 좋은 심신 안정향. 그리고 마지막은 도르세 EQ.
이거는 연인의 입술에 날 것 같은 향. 부제로 On Your Lip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향이에요. 요즘 또 EQL에도 입점된 도르세의 시그니처 향인데 딥티크의 플레드르뽀 좋아하는 분이 추천하게 됐고 또 노트 보니까 우디의 아이리스, 파우더리 이런 계열이라서 제가 좋아할 것 같아서 냉큼 사봤거든요. 이것도 간택받아야 쓸 수 있는 향이래요. 또 코바이코, 호불호 엄청 나는 향이라고 해서 긴장하면서 뜯었는데 딱 뿌렸는데 파스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갓, 조향사 누구랑 키스를 한 건가 생각했는데 이 페퍼 향이 날아가고 나니까 그 아이리스와 우디 그리고 마지막엔 그 포근한 살냄새까지 남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립스틱 향 전혀 못 느꼈는데 좀 날아가고 나니까 화장품 맥 립스틱 알죠? 그 맥에서 나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잔향이 정말 고급스럽고 귀티나고 포근한 향이 나서 아 마지막에 약간 입술이 포개졌을 때 그 포근함을 표현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됐던 향이에요. 근데 요거 처음에 후추향이 약간 진입장벽이 있긴 해요. 왜냐면 저 플레드르뽀 후추향은 완전 극극 호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파스향 같긴 해서 저는 컨디션 좋을 때만 뿌리는 향입니다. 근데 또 나중에 옷에 남아있는 향 보고 오 이게 뭐지? 하고 또 보면 이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잔향이 좋고 유니크하고 약간 연한색 퍼 있고 뿌리면 좋을 것 같은 향이라서 또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컨디션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는 향. 네, 이렇게 제가 올해 잘 쓴 향들, 제 일상을 함께한 향들 중에서 정말 좋았던 향들만 골라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거 왠지 내 향인 것 같다, 이 향이 제일 기대된다 하는 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총 10분께 타임 넘버 91번 화병에서 장미 딱 꺼냈을 때 그 장미 줄기에서 날 것 같은 생 장미 줄기 향 이 제품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